현장에 지금 왜 레스큐, DSV가 없느냐. 미국의 저희 동료들도 다 그 화면을 봤는데 네. 네. 왜 현장에 DSV가 없느냐. 그 유조선들이 있으면은 그 유조선들을 접안시켜서 저희가 3시간 동안에 잠수사들이 입수하는 상황이 로그 기록과 이 조류의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부장들이 말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뭐 항골 탈퇴라든가 뭐 이렇게 진짜로 뭐 조직적으로 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분이 진짜로 그렇게 됐는지.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세월호 참사 84일째입니다만 만약 오늘 다시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배 안에 있는 300여 명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어떻게 해야 세월호 침몰 같은 대형 해양 사고를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전문가를 찾아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한국인 심해 잠수 전문가. 그는 세월호 현장에 구조 전문 DSV, 즉 잠수 지원 선박이 한 대도 없었다면서 하루빨리 DSV를 갖추고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구조당국은 매번 어려움을 호소하며 책임을 비껴갔습니다. 시야가 한 27cm 밖에 확보가 안 되고 강한 조류가 이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체 수색이라든가 군안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이러한 전문 업체가 조금 더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심지어 실종자 가족에게 방법을 묻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무능력했습니다. 첫날부터 끝까지 해경 쪽에서 구조 방법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한 것도 없어. 오히려 거꾸로 부모들한테 제안을 해달라는 거였고. 과연 어떻게 했어야 했고 무엇이 준비됐어야 했는지 해답을 찾기 위해 취재진은 미국 LA를 찾았습니다. 한국인 심해 잠수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잠수 관련 단체에서 5년 동안 강사를 했던 석부천 씨는 미국으로 건너와 2년 동안 잠수 전문학교를 다녔고 칼 다이브라는 세계적인 심해 건설, 군안업체에서 2년간 심해 잠수사로 근무했습니다. 세계 심해 공사의 메카인 미국 멕시코만이 주 근무지였습니다. 현재는 잠수병 치료를 연구하며 한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석 씨와 함께 찾아간 곳은 샌디에고에 있는 잠수 전문학교입니다. 미국엔 공공과 민간 부분에 필요한 심해 잠수사를 양성하는 이런 톱 레벨의 잠수 학교가 6개가 있다고 합니다. Anything that needs repaired, looked at, inspected, videoed, and again in the law enforcement area, when ships go down, when planes go down, when people need to be rescued or recovered, the diving that we train here will take care of those guys as well. 수많은 오일 플랫폼이 있는 미국 남부의 멕시코만은 브렌트 원유로 유명한 영국 북해 지역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심해 잠수사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When I graduate, I'm trying to go to the Gulf of Mexico to be a commercial diver, to go more work offshore, maybe hopefully become sat diver one day. 석 씨 역시 멕시코만에서 풍부한 심해 잠수 경험을 했습니다. 인명 구조와 시신 수습 작업도 경험했습니다. 석 씨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뒤 칼 다이브에서 함께 근무했던 미국 동료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많은 질문이 현장에 지금 왜 레스큐, DSV가 없느냐. 미국의 저희 동료들도 다 그 화면을 봤는데 왜 현장에 DSV가 없느냐. 기분이 어떠셨어요? 좀 답답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좀 부끄러웠죠. 네, 부끄럽고 저도 사실은 그 화면을 지켜보면서
조금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도 많았고 또 안타까운 부분도 많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심해 잠수를 위해선 특수한 배가 필요합니다. 물 위에서 잠수사에게 공기를 공급해주는 컴프레셔를 비롯한 심해 잠수 시스템과 잠수병을 치료해주는 감압 챔버가 반드시 장착돼 있어야 하고 다이빙벨과 크레인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유압으로 작동하는 각종 특수 장비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그라인더 절단기들. 지금 육상에서는 이게 참 무게가 나가지만 일단 물속에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게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저 구조 작업하시는 분들을 막 네. 해머로 유리창겠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람이 다이버가 해머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물속에서는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 강화된 강화 유리를 손으로 깬다든지 이런 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잠수에 최적화된 장비를 탑재한 선박을 DSV, 이른바 잠수 전문 선박이라고 합니다. 소방관들에게 소방차와 같은 존재가 바로 잠수사들에게는 DSV라는 선박입니다. 심해 수중공사냐 아니면 인양이냐 구조냐에 따라 기능이 특화된 다양한 DSV, 즉 잠수 지원 선박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잠수가 편리하도록 배의 높이가 수면과 큰 차이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세월호 사고 해역에 급파된 청해진함과 당시 조선소에 있던 통영함도 DSV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청해진함은 잠수함 구조용이고 통영함은 구조선이긴 하지만 다목적 DSV에 가까워서 인명구조에 최적화된 형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통영함은 DSV이기도 하지만 그게 실전에 적용이 돼서 다이버가 빨리 활동을 할 수 있게 설계된 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 캘 다이버에 있는 여러 가지 DSV를 보면 그 바다 수면과 이 배의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가 적시에 바다로 들어가서 구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동원된 DSV는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조가 아닌 인양에 적합한 잠수 지원선이고 자체 동력이 없는 바지선이라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감압 챔버도 두 명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마저도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인 23일에서야 사고 현장에 정박했습니다. 다시 말해 구조에 필수적인 잠수 지원선이 구조 당국엔 없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잠수 구조 때까지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뜻입니다. DSV가 없으니 전문 인력도 장비도 운영 노하우도 있을 리 없습니다. 해경 특수구조단은 공기통 잠수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류가 빠른 사고 해역에선 무용지물이었고 나중에야 표면 공급식 잠수 장비를 언딘에서 빌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스쿠버 위주로 잠수를 하고 있지 푸카 방식은 우리 자체 장비가 아예 없어요. 해경에 아예 없습니다. 구조 책임은 정부의 구조 당국, 즉 해경에 있습니다. 수많은 해상 사고가 일어나는 이곳에서도 민간 구조 업체는 없습니다. 민간 구조 업체는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고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이 구조 작업은 이익이나 이윤을 남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구조에 관련된 부분은 해경이든 해군이든 뭐 소방 부처든 아니면 안전 행정부인가요? 예, 부처에 상관없이 일단은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방관들을 정부에서 운영하지 경찰관들을 정부에서 운영을 하지 민간 기업이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내 조선업체들은 지난 2007년부터 해외에서 잠수 지원선을 여러 척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구조당국은 제대로 된 구조 전문 잠수 지원선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영함이라는 그러한 어떤 배가 있다고 해서 그 배가 대한민국 전체 3면의 바다를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죠. 통영함뿐만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구조, 선박을 한국이 빨리 보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한 선박을 보유를 했다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끊임없는 훈련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을 안전을 지켜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전문가는 수천 개의 해양 플랫폼이 설치돼 민간 잠수 지원선이 풍부한 미국과는 한국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 구조기관이 잠수 지원선을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초기 우왕좌왕하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했을까요? 뉴스타파가 만난 전문가는 먼저 세월호의 침몰을 최대한 지연시킬 대책을 빨리 시행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신동윤 PD가 보도합니다. 침몰 중이랍니다. 침몰요? 예. 그 6천톤짜리 금방 그렇게 침몰되진 않을 건데. 세월호 같은 6천톤급 대형 선박이 2시간 만에 침몰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월호가 복원 한도를 넘어섰다면 침몰에 대비했어야 했고,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는 침몰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했다고 석부천 씨는 말했습니다. 세월호가 급속히 기울고 있을 시각, 해경구조대가 오기 훨씬 전에 세월호 옆에는 유조선이 한 척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다른 어떤 유조선들, 뭐 도라에서 온가요? 그 유조선들이 있으면은 그 유조선들을 접안시켜서 이렇게 그 선체가 가라앉더라도 최소한 시간을 벌어주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이 드라이어스를 갖다 대면 그러면 전혀 침몰하지 않느냐. 침몰은 합니다만은 이 드라이어스 자체가 부력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유조선이 같이 세월호가 침몰한다 하더라도 유조선 그거 얼마 한다고 우리 인간의 생명보다도 유조선이 더 비싸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경은 블라에이스호에 구명발 투하만 요청했고 세월호는 점점 더 기울어만 갔습니다. 많은 경험을, 실무에서 많은 경험을 한 책임자였다면 빠르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전에서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경험자가 만약에 책임자로 있다면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책임 있는 결정이 이뤄지기 위해선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사고 초기 가장 중요한 정보 제공자는 신고자, 즉 세월호 탑승자였습니다. 신고자와 통화를 유지하면서 현장 상황을 계속 파악해야 했습니다. 신고자한테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급받으면서 모든 정부기관에 실시간으로 또 알려줍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처음에 전화를 건 사람이 빠른 시간 안에 구조를 할 수 있는 어떤 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화를 받고 네 알았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다면 어떠한 상태의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당국은 신고 접수 후 간단한 질문만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해경에 지금 판단해서 해경 전화번호가 하나 줄어들입니다. 지금 빨리 좀 해경을 그 우리가 지금 이제 119 신고 아마 그게 또 통보를 해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3C라고 합니다. 3C. 항상 체콜 케어를 해야 되는데 체크는 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을 하게 되죠. 콜. 전화를 겁니다. 119가 되겠죠. 미국 같으면 911이 되고 119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케어가 되죠. 일단 배가 가라앉은 뒤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을까? 배가 가라앉게 되면 그 해제 어떤 모든 지원과 지물과 그 다음에 해류와 모든 현장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다면 제일 먼저 그 마을에 진도 앞바다 있죠. 그 이장님이나 혹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20년, 30년 동안 업을 해오신 그 마을의 전문가를 빨리 모시고
와야 돼요. 실제 우리가 미국에서 구조 작업을 나갈 때 항상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 항상 모셔 오셔서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자초된 세월호의 구조, 설계 구조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딥시 다이버들이 조난자를 구조를 하러 가려면은 그 배의 설계도를 빨리 입수받지 못하면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초기 구조 당국은 조류가 가장 셀 때 잠수를 시도해 골든타임을 흘려보냈고 설계도는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나서야 언딘 측에 제공됐습니다. 조류와 설계도를 파악했으면 무엇보다 선내 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치가 급선무입니다. 조류가 강했다면 가이드라인 설치를 위해 다이빙벨 형태의 구조물을 활용했어야 한다고 석 씨는 말합니다. 기후가 안 좋고 태풍이 있다든지 해류가 심하다든지 조류가 심하다든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은 보통 다이빙벨을 사용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칠 수 있느냐가 이 군안의 승패를 구조의 승패를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노트에서 3노트의 조류나 해류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문가가 전문 다이버가 전문 팀이 전문 배가 상주했다면은 30분에서 길어도 1시간 안에는 다 이렇게 치줄 수가 있습니다. 조류의 방향이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흐르고 있다고 가정할 때 저희는 보통 이제 그 이런 철 구조물을 이렇게 구조물이 되겠죠. 요 구조물을 여기 배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해류의 수심을 감안해서 빠르기를 감안해서 여기에다가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해류에 의해서 배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다이버가 빠른 시간 안에 가이드라인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경우 이틀이나 걸렸고 그마저도 해경이 아닌 민간 잠수사들이 설치했습니다. 일단 가이드라인을 설치했다면 다이빙벨을 활용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다는 게 석 씨의 설명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치짐과 동시에 이 다이빙벨은 사람이 조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올리고 내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식으로 올리고 내리기 때문에 훨씬 편하고 구조가 가능하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하지 못했냐는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저희들은 뭐 1노트에서 3노트 정도는 항상 가이드라인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심지어는 이 걸프 오브 멕시코는 태풍이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하는 중에도 태풍이 오기도 하고 또 태풍이 있는 줄 알면서도 가기도 합니다. 다만 특정한 구조 방식을 정해서 구조 작업을 하던 도중에 다이빙벨 투입 등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이빙벨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처음에 사고 초기 당시에 빨리 다이빙벨이 들어갔어야죠. 나중에 다이빙벨을 치게 되면은 하나의 어떤 셋업이 된 어떤 바지선이나 DSP나 어떤 선박이 구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장비를 셋업하는 데에는 최소한 몇 시간부터 최대한 며칠은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다이빙벨이든 구조물을 넣어서 해류와 조류의 어떤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해서 들어가야지 중간에 이렇게 바꾸는 것은 아주 힘들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석 씨는 이런 모든 조치들이 사고 초기 한두 시간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잠수 지원선의 확보는 물론 전문 구조 인력이 평소에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숙달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경을 해체한다고 해서 다음에 또 일어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은 맞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해경이 해체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지금 문제였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느냐, 실수를 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치고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해경을 해체한다고 해서 혹은 이러한 업무 부처를 다른 무슨 기관으로 옮긴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않고
옮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문가의 지적이 한국의 실정에 100% 들어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력밖에 보여줄 게 없었던 우리나라 구조당국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사고 초기의 해경은 조류가 너무 강해 수색이 어렵다면서 엄살을 떨었는데요. 당시 뉴스타파가 국립해양조사원의 조류 예측 자료로 검증해보니 조류가 강할 때 잠수사를 투입한 것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이번에 국정조사로 공개된 잠수사 로그북을 분석해보니 해경은 사고 초기 일주일 동안 조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헛발질을 계속했습니다. 강한 조류로 선체 진입이 불가능해 철수한 것으로 기록된 것이 사고 직후 일주일 동안 38건이나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기 일주일을 허비했다는 얘기입니다. 황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초기 해경과 해군이 지난 4월 30일 뉴스타파는 해경이 세월호 침몰 지점의 정조 시간, 즉 물살이 약한 시간을 잘못 예측해 사고 초기 실종자 구조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다른 언론사들도 정부의 정조 시간 착각이 수색 작업 실패로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해경은 부랴부랴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류 예측 정보가 현장에서 실제 관측한 조류 흐름과는 달랐다며 자신들은 실제 정조 시간에 맞춰 잠수사들을 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해경의 해명은 사실일까? 뉴스타파가 정의당 정진우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잠수사 로그북, 즉 잠수 작업 일지입니다. 이 로그북에는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작업에 나선 잠수사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로그북을 통해 해경이 과연 정조 시간에 맞춰 잠수했는지를 검증해봤습니다. 해경이 유속 1노트 이하로 실제 정조 시간이었다고 강조한 17일 오후 10시 18분. 잠수사 로그북에는 해군 SSU 대원 2명이 강한 조류와 저시정으로 탐색이 불가능하다며 아무런 성과 없이 수색 작업을 포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해군 특수부대가 유속 1노트 이하의 정조 시간에 투입됐는데 왜 임무에 실패한 걸까? 뉴스타파가 입수한 해양조사원의 조류 예측 정보입니다. SSU 잠수사가 투입된 10시 18분, 유속은 초당 1.5m, 즉 3노트가 넘습니다. 해경이 정조 시간대라고 말했던 시각이 실제로는 잠수하기 부적절한 시간대였던 겁니다. 해경 잠수사는 이보다 앞선 오후 9시 45분 선체 외곽판에 가이드라인 20m를 설치했습니다. 이때는 해양조사원이 정조 시간으로 판단했던 바로 그 시각으로 물살이 약해 잠수 작업이 가능했던 겁니다. 해양조사원이 예측한 조류 정보가 실제와 달랐다는 해경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조류가 가장 약한 시간대에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구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오히려 조류가 3시간 동안에 잠수사들이 입수하는 상황이 로그 기록과 이 조류 예측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는 해경이 잘못된 조류 예측으로 과연 얼마 동안이나 엉터리 수색 작업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양조사원의 조류 예측 정보와 잠수사들의 실제 잠수 시간을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가운데 0을 기점으로 위아래로 멀어질수록 유속이 빠른 겁니다. 빨간 선은 잠수사가 실제 투입한 시간을 표시한 겁니다. 4월 16일 오후 1시와 6시. 바닷물이 시속 1노트 이상으로 빠르게 흐를 때 잠수사가 투입됐습니다. 3시와 9시 정조 시간대에는 잠수사들이 아예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17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수사들이 투입된 시점은 다른 시간대보다 유속이 강할 때입니다. 특히 오전 8시와 오후 8시 30분, 하루 중 가장 물살이 거셀 때 잠수사가 투입됐습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다행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조류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해경의 헛발질은 일주일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조류연구원이
사고 현장에 상주하면서야 비로소 수중수색 작업이 정조 시간에 맞춰 진행된 것으로 됩니다. 23일 새벽 0시 40분쯤 SSU 대원 2명이 강한 조류에 밀려 잠수한 지 2분 만에 물 밖으로 나온 것을 제외하면 정조 시간에 모두 68번의 잠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잠수 시간은 해양조사원이 예측했던 정조 시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해경은 정조 시간을 잘못 판단해 천금 같은 시간을 얼마나 낭비한 걸까? 뉴스타파가 잠수사 로그북을 분석한 결과 강한 조류로 선체 진입이 불가능해 퇴수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세월호 사고 직후 일주일 동안 모두 3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지난 6월 23일까지 두 달여 동안 퇴수 및 상승으로 기록된 전체 49건 가운데 무려 78%라 됩니다. 즉, 세월호 사고 초기 조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잠수사들의 입수 시간을 정했는지, 무엇을 보고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서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저 MBC 직원이에요, 직원. 문 좀 열어주세요. 법원 판결까지도 무시하는 법의 방송 MBC가 뭐 오늘은 국회에 그 참고인 요청까지도 다 거부했다고 하는데 MBC가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MBC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언론 탄압의 자유가 있죠. MBC에서 보고 계실 건데요. 말은 바로 합시다. 지금 MBC 언론 자유가 있습니까? 중국 문서를 위조해 국정원 직원에게 갖다 준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가 사건의 피해자 유성 씨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국정원 협력자 김 씨는 사과했지만 정작 더 큰 책임이 있는 국정원과 검찰은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4년 전 기소유예했던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유성 씨를 처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위조됐다는 문건을 국정원에 넘긴 중국 국적의 탈북자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검찰과 국정원이 모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유서에다가 그 유 씨는 분명한 간첩이다. 자살을 결심하면서까지 이 증거 조작을 시인하면서까지도 유성은 간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부정적이고 나쁜 불법이란 거 알면서도 법 기관에서 자기한테 불법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진짜 자기 앞으로 운명적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데 근극적으로 그게 어떤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나면 저도 최대한으로 물론 이 사람 입장에서 뭐 생각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이 겪은 그 고통과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러해서 병도 나고 제 동생은 지금도 우울증과 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모든 게 김원아 씨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김오나 씨를 봄으로써 이런 일련의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 생각나니까 글쎄요, 만나게 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탈북자분들은 한국에서 지금 되게 약자잖아요. 어떻게 자기 목소리나 정의로운 목소리를 그렇게 쉽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저를 욕함으로써 확실히 자기는 국정원 편이라는 걸 드러내 보여야만이 자기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 재판에서도 많은 탈북자들이 증인을 나왔거든요. 그 많은 탈북자들이 증인을 나와서 이제 검찰 측이나 이제 그 어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던 진술서와 이제 실제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많은 부분이 다 달랐습니다. 약자로서 이제 강자가 이제 무엇인가를 원하는 걸 이제 뭐 간접적으로나 이제 방향을 제시했을 때 그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아 참 뭐 어떻게 막 뭐 불행 불쌍한 그런 처신들이.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추측해 보게 되면 사실은 제가 8월 21일 날에 이제 1심 무죄를 받고 이제 나왔고요. 9월 달에 이제 항소심 첫 기일을 이제 열리기 시작했을 때 벌써 이거 출입국 기록에 대해서 작업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문서에 대해서 증거 조작에 대한 부분이 보류됐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회신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신 내용에는 일본 문서가 확실히 조작됐다고 이렇게 명시돼서 이렇게 회신이 재확인된 부분인데, 참 그런 부분이 너무 명확하게 지금 밝혀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판에서도 진전이 안 보이니까 참 저로서는 뭐 안타깝고. 보이는 부분만 사실은 어떻게 책임지고 물러섰지만 결정적으로 합심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뭐 이제 수장들이 말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뭐 한골 탈퇴라든가 뭐 이렇게 진짜로 뭐 조직적으로 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진짜로 그렇게 됐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안 돼가지고. 유성 간첩 사건, 네. 국정원에서 그 서류 조작한 것,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뭐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뭐 얘기 들어보니 재판에 기회 중인 것 같은데 제가 가타부터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고 재판부에 계속 거짓말을 했던 이시원, 이문성 두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은 겨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나마 두 검사가 너무 과하다고 반발했고 아직 법무부는 최종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작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은 재판에 회부됐지만 지금까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사는 무혐의 처분하면서 왜 우리는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아직 증거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있고 증거 조작 관련자들은 여전히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책임한 국정원, 무책임한 검찰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